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봉 119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장청 불공기도에 다소 바쁘시더라도 법회에 꼭 참여해 주십사 간청하는 보소청지만 또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리는 유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484페이지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상과 숫자에 대해 밝히는 청사, 또 지장보살과 권석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꽃과 향으로 환영하는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환갑이나 진갑도 결혼식 등의 무슨 행사에서는 몇 석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음식을 몇 사람분을 준비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와 같이 각 불보살님들을 초청하는 데 대해서도요, 참여하는 대상자 또 음식 준비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고 상의하는 부분이지요. 이게 청사인데 바로 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 봉청 나무 일심 봉청 나무 일심 자인적선 서구중생수중검석진계지옥지문장상명주광석대천지계여망전상업경대전미나면보제중생작계증명공덕주대비대원대성대자본전 지장보살 마살 윤자비 강림 도량 수차고야 가르침에 귀하오며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자이비년 고르지어 온갖 선행 모두 쌓고 그의 중생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시고저 성불도를 미루시고 거신 물력 세우시며 손에 드신 석장으로 지옥문을 여시옵고 손 안에 든 만이주로 대천세계 비추시며 염라대왕 업경대에 언제나 늘 계시면서 남성부제 중생들의 근기 따라 지은 공덕 증명하여 주옵시는 대자 대비 대원 본존 지장보살 큰보살님 간곡하게 바라 오문이 도량의 강림하사 저희 들의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불자들이 배워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바로 지혜이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제법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고요. 임재선사의 스승 황벽희우는요, 전신법요에서 애초에 마음은 생긴 적도 소멸한 적도 없다. 형상도 없고 유무에 속하지도 않는다. 길지도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다라고 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달이 떠오른 저녁 거북이 한 마리가 나무 밑으로 왔어요. 그런데 굶주린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다가 거북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거북이는 팔과 다리를 갑옷단으로 감추었어요. 그리고 물개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다시 팔다리를 꺼내서 걸어가면서 결국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거북이 만들도 못하다. 세상에 덧없음을 알지 못하고 항상 여섯 가지 감관으로, 여섯 가지 감관은 눈, 귀, 코, 몸 뜻이죠. 마음껏 즐겨서 나중에는 백천 가지의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자신이지요. 자신이 받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다음은 여러분들 지장보살님과 건속들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하는 그런 환영 행사의 향화청인데요. 원래 부처님 제세시에는요,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거나 또한 꽃다발을 증정하기도 했지요. 향화청, 일체 중생들이 본성을 본다면 남아있는 습이 일시에 멸하고 일체 업이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삿된 악마를 쳐부수어, 악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귀신이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죠. 즉시 편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 참된 도를 얻고자 할 때는 어떠한 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 있는데, 여러분들 집착 내려놓으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천리도 천일보문 제 119회차 석일공이었습니다.